아마 한국이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물리학자 이위소 박사를 꼽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던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났다고 평가할 만큼 그 실력이 대단했는데 의문의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비운의 인물이죠. 김진명의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그가 한국에서 유명해진 계기는 핵무기 때문인데 많은 분들이 이위소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60년대에 한국도 핵무기를 가졌을 것이라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와 핵무기의 관계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위소 박사는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였는데요. 핵무기 아버지라 불리던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은 이위소의 능력이 너무나 탐나, 내가 아는 물리학자 중 이위소가 단연 으뜸이었고 그와 미친 듯이 함께 연구하고 싶었다며 그를 페르미 연구소로 직접 스카우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위소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자마자 페르미 연구소로 스카우트했는데 그와 함께 7년을 보낸 오펜하이머는 이위소는 난감하고 어려운 계산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일한 학자다. 그는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며 핵과학자로 아인슈타인이나 페르미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위소 박사만큼이나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나 잘 알려지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찰스 다윈에 비견될 만한 명성을 가진 덕분에 세계 최고 중 최고로 꼽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는 졸업식에서 우수상 수상자들에게 특별히 그의 논문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죠. 슬픈 역사가 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 그의 삶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1895년 10월 7일에 시작됐습니다. 그날 명성황후는 고종과 함께 일본군이 훈련시킨 훈련대를 해산하고 무장을 해제할 것을 명했는데 훈련대 대대장을 맡았던 우범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 대대로 무인의 길을 걸어왔고 자신도 소위 조선의 특수부대라 불리던 별기군이 되어 조상이 걷던 길을 따르고 있었죠. 그러나 우범선은 조선에 살기 위해서는 명성황후가 사라져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훈련 대체 다음 날인 10월 8일 새벽 5시 비극이 시작됩니다. 경복궁 담을 넘은 일본의 자객들은 광화문을 열고 일행과 합세해 권천국 내 오코로로 향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경비대와 맞섰으나 이내 제압했고 그들이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이들을 제거했고 마침내 그녀와 맞선 자객들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민비를 시해했습니다. 그리고는 녹산에 가져가 석유를 부어 불태운 후그 재를 경회루에 뿌려 증거를 없앴죠. 자객들이 일국의 왕비를 시해하고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두고 역사가들은 을미사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을미년에 일어난 끔찍한 사건, 다른 말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가담한 것은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들의 협조가 있었는데 조선군 훈련대 우범선, 이두왕, 이진호 등 3명의 대대장들과 전 군부협한 이주회 등입니다. 그중 우범선은 석유를 붓고 불태우는 과정에도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뒤 아관파천 이후 친일 세력이 약화되자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했는데 미혼 생활을 접고 일본인 부인을 얻습니다. 그리고 2년 뒤 그녀와 사이에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가 바로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입니다. 안타까운 역사가 만든 전 세계 최고로 일컬어지던 육종학자 우장춘은 그렇게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한국에서는 너도나도 김장을 담습니다. 과거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김치를 담그고 그것을 나누고 맛있게 먹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 한국은 1인당 하루 평균 300에서 400g의 김치를 먹었다고 하며 같은 시기 1인당 양국 소비량이 하루에 450에서 520g인데 그중 쌀이 350g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김치는 단순 반찬이 아니라 쌀 못지않은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2020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은 122g, 김치 소비량은 57g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김치는 쌀, 우유에 이어 셋째로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육류 소비가 늘며 먹거리가 다양화되기 전까지 우리의 어려운 시절을 버티게 해준 것은 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우장춘 박사의 김치혁명 덕분입니다. 일국의 왕비를 시한 친일파의 자식이 어쩌다 고국으로 돌아와 배추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매국노의 아들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시기 농업기술의 아버지가 된 우장춘 박사를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라를 팔아먹고 일본 정부의 도움을 받았던 우범선이지만 사망 전 그의 자식 우장춘의 호적은 서울로 올려놨습니다.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는 이유로 그의 성장기는 상당히 고달팠다고 알려졌는데요.
극심한 빈곤은 물론 조선증이라는 이유로 일본인들의 괄시와 학대 속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히로시마에서 마치게 되죠. 그리고 1916년 조선총독부의 주선으로 도쿄제국대학 부속 농학실과에 입학했는데 졸업 때까지 그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1935년의 논문 덕분인데요. 1935년 박사학위 졸업 논문에서 그는 전혀 다른 종인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하면 제3의 종 유체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면서 영국 생물학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오류임을 증명했습니다. 즉 우장춘 박사 이전의 과학자들은 19세기 다윈의 종의 기원을 토대로 생존에 유리한 변종이 자연 선택에 의해 생존을 이어가며 새로운 종으로 진화한다고 봤지만 우장춘 박사는 여기에 추가해 종이 달라도 같은 속에 들어가는 식물을 교배하면 새로운 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종의 합성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봄만 되면 제주도에서 피는 유채는 우장춘 박사의 작품인데요. 그는 논문에서 십자화과 배추 속 식물들, 가령 꽃잎과 꽃받침이 내장이고 십자 모양으로 배열된 배추, 양배추, 겨자, 브로콜리, 케일 등인데 우장춘은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하면 유채가 태어난다는 점을 밝혀냈죠. 동종교배가 아닌 이종교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당시 육종학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찰스 다윈의 버금가는 유명인이 되었죠.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우장춘 박사를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인물로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를 개발한 것은 일본의 기아라 히토시죠. 그렇다면 왜 우장춘 박사가 이를 만든 것으로 알려진 걸까요? 1950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던 그해 일본 교토의 대형 종자회사의 연구 농장장으로 근무하던 우장춘 박사는 심각하게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해방됐지만 종자를 일본에 의존하던 한국의 농업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그 역시 조국에 돌아가 돕고 싶었습니다. 다만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어 어려웠지만 그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한국 역시 그를 필요로 했는데 가족들의 생계에 보태라며 일본 고위공무원 5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100만엔을 보냈으나 그는 그 돈으로 한국에 가져갈 종자를 사고 책과 실험도구를 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한국에 도착한 그는 이 나라에 뼈를 묻을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굳은 약속을 했고 이는 지켜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우선 농업 정책가와 일반인들에게 종자 산업의 중요성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신품종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별한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을 소개했는데 당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언론사 기자들이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우장춘 박사를 세계 최초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으로 기억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개발자 기아라 히토시 박사는 우장춘 박사의 졸업 논문인 종의 합성을 바탕으로 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이를 직접 증언하기도 했죠. 우장춘 박사가 만든 이론, 즉 배추와 양배추 등 동일한 속에 포함되는 식물을 교배하면 새로운 식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서로 다른 식물을 교잡해 만든 새로운 식물에게는 우장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배추와 양배추를 교잡해 유체를 만들고 흑겨자와 배추를 교잡해 갓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삼각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 이론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뛰어넘는 성과로 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6종 교과서에 인용되고 있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는 한때 졸업식 우수상 수상자들에게 그의 논문을 함께 수여했다고 하죠. 한국에 돌아오고 1년 뒤 우 박사는 전쟁 중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딸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전쟁터에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돌아와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가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집중했던 것은 채소였습니다. 그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채소, 특히 김치의 재료가 되는 배추와 무종자 확보가 우선이라 생각했는데요. 당시 한국은 대부분의 채소 종자를 일본에게 비싼 값에 사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스스로 종자를 개발해 보급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1952년 진도에서 배추와 무종자 밭을 만들고 제주도에서는 귤재배를 시작했으며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1954년부터 진도에서 무와 배추 종자가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 박사는 조선의 전통 배추든 중국에서 전래한 호배추든 일본에서 수입한 배추든 전부 김치에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노하우와 기술력을 발휘해 병충해에 강하고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는 배추 품종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재래종과 중국 배추를 교배해 포기가 크고 속이 꽉 찬 원예 1호를 육성해 배추의 국내 자급을 이뤄냈습니다.
이외에도 무, 감자, 양파, 참외, 애호박 등을 우리 국토에 맞는 양질의 종자 개발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제주도에는 감귤농업을 제안하는 등 한국전쟁 이후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사실 우장춘 박사가 한국 육종업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그의 손에서 태어난 작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종자 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먼발치에서 그를 보며 꿈을 키운 수많은 학자들이 지금은 전 세계 기아 문제 해결에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은 채 너무 무리한 탓에 한국에 온 지 9년 만인 1959년 그는 십이지장 궤양 판정을 받고는 국립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세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좀처럼 몸은 회복되지 않았고 입원 2개월 만에 타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였으나 한참 실험 중이던 별을 돌보기 위해 링거줄에 별을 담은 비닐봉투를 달아두고 관찰했죠. 그가 타계하기 3일 전 농림부는 그의 열정에 감사한다는 의미로 문화포장을 수여하고 기념메달을 걸어주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조국이 나를 인정했다며 한없이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가 한국에 올 당시 일본에는 그의 어머니와 아내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돌아온 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친일파로 민비 시해 사건에 가담한 죄로 그 역시 태어날 때부터 친일파의 아들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고 태어났고 한국에서도 늘 우범선의 아들 또는 친일파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녔습니다. 다만 그는 아버지의 조국 한국을 위해 자신의 몸과 능력을 바쳐 식량 자급자족에 몸바쳤고 귀국 당시에 이 나라를 위해 뼈를 묻겠다는 그 약속도 지켰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잘 익은 김치를 먹을 때 이를 위해 평생을 바친 우장춘 박사를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슬픈 역사가 만든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